안녕하세요. 주린이 선생님 우혜진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제가 진짜 질문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죠. 오늘은 이 PER, 우리가 퍼라고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린이 선생님이 전하는 주식 투자 꿀팁, 지금부터 출발. 퍼는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Price Earning Ratio 이렇게 읽어서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그래서 주가를 수익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주가를 수익으로 나눈 비율. 여기까지 쉽죠? 자, 비율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 PER은요, 배라고 읽습니다. 몇 배? 뭐한 배, 두 배, 세 배? 뭐 이렇게 배라고 읽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 PER은요,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이 주당순이익 지난 시간에 배웠던 EPS 알고 계시죠? 혹시 EPS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위에 링크 클릭하셔서 EPS 영상 보고 다시 넘어오세요. 자, 한 주당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높게 평가됐느냐, 낮게 평가됐느냐, 이거를 알아보는 지표예요. 자, 우리 그럼 삼성전자를 또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전자 현재 주가가요, 83,200원이에요. 자, 근데 EPS는 3,662원으로 나와 있고요. PER, 퍼는 22.53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3,662원이고요. 지금 PER은 22.53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22배라고 이야기할게요. 22배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한 주당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서 지금 22배가 주가가 뻥튀기가 되어서 평가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주가의 22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즉, 이 PER은요, 주식 한 주가 순이익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만큼의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PER이 높으면 고평가, PER이 낮으면 저평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자, 하지만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숫자 몇이 높고 낮다, 뭐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론상으로는 PER이 10 이하면 저평가, 10 이상이면 고평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 삼성전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단순히 높다고 고평가, 낮다고 저평가는 아니다라고 바라보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PER, 아니 판단하라고 알려줘놓고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자, 우선 첫 번째로요, 순이익에 성장성도 함께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순이익이 높아지면 이 PER 숫자가 높아도 무조건 고평가됐다고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 산업의 PER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땡땡 사태로 인해서 아마 다양한 종목들을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주가도 굉장히 급변해 가고 있고, 그쵸? 그런 거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을 높게 잡고 있고요. 반대로 이 음식료업은 굉장히 경기 방어주거든요. 그래서 음식료업을 제가 예로 들 건데, 음식료업 같은 거는 뭐 그렇게 크게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되죠. 그냥 뭐 계속 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음식료업은 상대적으로 이 PER이 낮습니다. 그러면은 바이오는 무조건 다잘 되고 이 음식 관련된 업종들은 다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가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정말 지금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이죠. 이 셀트리온 볼게요. 셀트리온은 그 바이오잖아요. 바이오 보면은 이뭐 지금 굉장히 이퍼 자체도 PER 자체도 92로 나와 있고, 업종 PER을 보면 101.54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고평가가 되어 있죠. 자,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뚜기, 오뚜기 다 아시죠? 오뚜기 같은 경우, 오뚜기 뭐 실적이 안 좋나요? 아니죠. 요즘 정말 잘 나가죠. 하지만 오뚜기 보면요, 업종 PER 보면 27.58로 나와 있습니다.
오뚜기가 안 돼서 퍼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 여기서만 해도 비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하고 음식 관련된 업종을 들고 이야기를 했지만 업종마다 성장성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바이오와 뭐 반도체 시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다르듯이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평가되는 부분, 기대감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내가 어떤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그 업종에 들어가서 이 업종이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나 업종별로 비교를 해 보시고 투자를 하는 게더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기업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시장의 지금 상황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시장의 상황들 매년 뭐 트렌드가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매년 같은 것들만 성장한다. 같은 업종만 성장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서 업종과 또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ER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는 말라. 참고 자료용으로만 여러분 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PER이 저평가되어 있으면, PER이 낮으면 무조건 지금 사야 되나? 아, 또 이건 아니죠. 실제로 성장성이 기대가 잘안 돼서 PER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정말 빵 터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뭐, 주당 순이익부터 계산을 해서 PER이 달라지겠죠.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던,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을 이끌어갔던 종목들, 이 기업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 PER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현대차. 아, 현대차 또 2020년, 뭐 2021년으로 넘어오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죠. 이거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업종 PER이 62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PER이 뭐라고요? 한 주당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62배가 뻥튀기 되어 있다. 이 말이라고 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또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여기서도 보셨듯이 이 PER 자체 숫자만으로 아 너무 고평가돼 있다, 너무 낮게 책정돼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또 분야에 따라서 업종 PER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PER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또한 가지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